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죠? 예, 뭐 이해 안 가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건 그냥 넘기고 다른 그 다음 얘기 들으면 됩니다. 예, 앞에 거 이해 못한다고 뒤에 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? 자, 여기 있는 요 예제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겼어요. 정신 사납죠? 자, 그럼 정리 정도는 하는 작업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여기 있는 요 헤더 부분은 요 프로필, 텍스트, 그리고 밑에 있는 소셜 링크까지 화면 가운데에 위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해볼게요. 자, 우선 여기에서 헤더 부분에서 헤더의 모든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의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가운데로 위치를 하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파란색 테두리가 좀 정신 사나우니까 우리 요거 주석 처리를 해서 동작 안 보이게 합시다. 예. 그리고 이 제일 위쪽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와 이 초록색 영역은 헤더거든요. 헤더 요거 요거 사이에 간격을 좀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헤더에다가 패딩 값을 주겠습니다. 패딩 값을 탑 부분에 EREM 정도를 줘볼까요? 그럼 요 정도 떨어지죠. 그리고 밑에 부분도 패딩 버튼에 EREM을 줘서 이렇게 떨어뜨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프로필 이미지와 밑에 있는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바타의 아래쪽 마진 버튼의 1REM 정도 너무 떨어졌나요? 1.5 정도 줘볼까요? 예, 요 정도 주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과 밑에 있는 소셜 링크 사이의 간격은 h1 태그의 마진 버튼을 역시나 1.5rem 정도를 줘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간격이 생기죠. 그리고 소셜 링크들 사이에도 간격을 주려면 요 각각의 것들은 li니까 li에다가 마진 라이트 1REM 정도를 줘서 하나의 글씨 정도의 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. 자, 뭐 여러분이 혹시 디자이너시면 예, 요걸로도 미흡할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보세요. 그것도 재미잖아요. 예, 이렇게 해서 요 그 헤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밑에 있는 이 사진 컨텐츠들을 정렬하는 방법을 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.